반갑습니다. 쫑아리 윤쌤입니다. 오늘은요, 온라인 수업의 어떤 한 시간으로 하모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 전에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요,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. 제 채널의 구독자가 1년 만에 200명을 넘어서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.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항상 저를 열심히 다음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하모닉스는요, 배음이라고 해요. 배음도 뭐 한국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모닉스보다는 좀 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가깝죠. 배음, 배수가 되는 음인데 뭐가 배수가 되는 거냐면 음은 이렇게 저희가 연주를 하면 줄이 떨리잖아요. 이 떨리는 숫자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위인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튜너를 써보시면 아시는데 뭐 친절한 튜너인 경우에는 A는 442, 뭐 440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말은 보통 오케스트라에서 튜닝할 때 하는 그 오보에가 부는 A음의 떨림이 1초예요. 1초에 442번 떨리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음계를 만들겠다. 이런 의미가 됩니다. 그러면 이 배음이라는 게 왜 이제 헤르츠에 중요하냐면 어떤 음이 만약에 헤르츠가 100이라고 칩시다. 예를 들어서 이 도가 100이에요. 예를 든 거예요. 100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. 100인데 그러면 200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? 200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. 또 그걸 또 곱하기 2를 해서 400을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몇 배가 되는 그 울림의 속도가 몇 배가 되는 이런 걸 이제 배음이라고 하는데 음악이 아주 기초에서 보면 뭐 이렇게 나와요. 뭐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음들이 몇 배를 하면 무슨 음이 나오고 몇 배를 하면 무슨 음이 나오고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 수학적인 이론적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해요. 어떤 거냐면 이 선의 길이 여기 지금 줄 100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제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일 것 같아요. 브릿지 위에서부터 이 전체 줄 길이의 절반이 되는 부분 길이가 절반이 되면 떨림의 숫자는 두 배가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옥타브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자리는 눌러도 이 소리가 나지만 안 누르고 그냥 손을 이렇게 위에 얹고만 어느 손이어도 상관없어요. 얹고만 있으면 이렇게 옥타브 위에 소리가 나게 됩니다. 이걸 배음 하모닉스라고 하는데요. 이게 2분의 1 지점이라서 그래요. 그럼 3분의 1 지점도 있겠죠. 4분의 1, 5분의 1, 6분의 1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부터 반대쪽으로도 똑같아요. 그래서 그 보테신이나 뭐 아니면 드라고네티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. 할 때 이 잡는 시음을 빼면 나머지 다 배음이에요. 그래서 이 배음은 실제로 많이 쓰이고 이걸 어떤 식으로 찾냐면요. 여기서부터 2분의 1자리부터 하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. 여기서부터 반대로 올라가면서 누르진 않습니다. 올라가면 이렇게 몇 분의 1 지점마다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음이 나요. 아주 높은 음도 나죠. 낮은 음이 났다가 이런 음도 나요. 굉장히 많은 숫자의 배음인 것 같아요. 잘 안 나는 소리는 그 다음에 잘 나는 이런 음들은 낮은 숫자의 배음이 이런 건 아주 높은 배음이에요. 한 뭐 16분의 1, 17분의 1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. 소리도 잘 안 나지만 굉장히 높은 소리가 나죠. 조금만 올라가도 다른 소리가 납니다. 이런
나죠? 이걸 빨리 하면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 나요. 제가 방과후 수업할 때 이거를 아이들한테 한 번씩 시키는데 난리가 납니다. 뭐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장난도 많이 치는 그런 주제인데요. 이론은 그래요. 몇 분의 1 지점을 잡으면 그만큼 줄이 나눠져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떨리는 파형이 만들어지면서 하모닉스가 생기는 겁니다. 그래서 꼭 누르지 않아도 그 부분을 막고만 있어도, 누르는 게 아니고 스톱이라고 하죠. 스톱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막고만 있어도 이게 완전히 스톱이 되는 그런 어떤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떤 곡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오케스트라 곡 중에도 이런 걸 많이 써요. 이런 식으로. 굉장히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할 때 많이 쓰고요. 이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자연 하모닉스고요. 다음번 온라인 수업에서는 저번에 차르르 씨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. 이 그 기술적인 하모닉스 이런 부분들. 실은 그 자연 하모닉스들은 그 줄, 그 줄의 기본 음에 기초를 두고 하모닉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음들이 제약적이지만 이 기술적인 하모닉스를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반음계도 가능해요. 이렇게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어떻게 만드는지만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각의 문제거든요.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부분도 한번 다음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또 찍게 되면 그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연 하모닉스 어느 줄이든 돼요. 지선만 되는 거 아니고요. 여기도요. 여기도. 이렇게 어느 줄이든 수가 날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영상,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